필요하다면 저 역시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아, 박영수 특별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에 관한 특검 수사.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국민의로부터 명령입니다. 자고면 할 이유가 없고 해소도 안 됩니다. 네, 이제 시작됐을 때는 기대가 컸죠. 이제는 뭔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구나.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그럼 모든 원 조사 받겠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백가였습니까? 지금 한 말씀 하시죠.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하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지임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시금듯이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종종 그래서 옳지. 뭐 억울하다고 막. 특검은 청와대 내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였으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거의 무소불위에 걸려 핑계대고 맞고 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조치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근데 뭐 결국 계속 안 되니까 실망이 컸죠. 지금 단계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장을 해가지고 파헤칠 건 완전히 파헤치는 그쪽으로 저는 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보여줬던 국민의힘이 여전히 뜨겁고 그 탄핵을 향한 국민의 열의가 아직까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아요. 저희 뉴스쇼에서도 특검이 임명장 받던 날 박영수 특별검사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었죠. 거물급 인사들을 구속시키는 성과도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청와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건 아쉽고 어쨌든 특검 수사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만 남아있는 진실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특검 90일의 기록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특검의 자관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박영수 특검 왜 올 A를 놓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올 A를 놓쳤을까란 말은 그 올 A 받을 뻔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김현정 앵커는 한 몇 점 정도 주십니까? 특검의 네, 점수 결과에. 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88점? 상당히 뭐 그냥 언뜻 떠오른 거예요. 88 정도. 네, 예. 자관 그 제가 이 현직 국회의원 4명 주로 법사위원 쪽 현직 검사 4명. 예. 검찰 고위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직 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명 등 16명에게 특검의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검찰 특수통 출신의 원로급 변호사 한 명은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잘했지만 구체적인 평가는 공판을 마친 뒤에 하겠다 그랬고요. 15명 중에 90점 또는 90점 이상을 주겠다는 평가가 6명. 90점 이상이 6명? 예, 85점이 2명. 예. 80점이 5명. 80점 미만이 2명이었습니다. 평균 내면 몇 점 나와요? 한 85점 정도 육박하는 평균 정도. 85점. 예. 저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지만 법조인들 대부분이 그동안의 특검 중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동안의 특검이 워낙 성과들이 미미했으니까요. 특검의 수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었고요. 예, 예.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사람은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 가장 낮은 점수가 조홍천 의원이었어요? 예. 두 사람이 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국기문란사범으로 찍혀서 쫓겨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죠.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는 양극으로 나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제일 높은 점수를 주면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검 보로서 이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특검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거를 강행했더라면은 특검 내부에서 소리가 났을 것이고 다른 몇 가지 수사에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해본 사람 경험자로서 예. 최고 점수. 현행 특검법으로서는 시간을 더 주더라도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 과거에 이용호 게이트 때도 특검 수사를 한 뒤에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서 6개월 정도 수사를 계속해서 예. 신성남 전 검찰총장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잘하면 된다. 정확히 몇 점 주셨어요? 이석수 특별감찰. 90점 이상. 90점 이상. 네. 그러면 제일 낮은 점수를 준 조응천 의원.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80점 아래를 줬다는 건데. 65점에서 70점 정도 주고 싶다고 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왜요? 과락을 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락 면할 정도? 예. 왜 이렇게 야박하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특검의 최순실 특검법 15가지 수사 대상 중 1호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 예. 이재만은 부르지도 않았고 안봉근은 참고인 조사만 했다. 아하. 특검법 1호라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예, 예.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로 받아놓고 예. 시도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아, 왜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느냐. 영장도 있는데. 영장이 20. 그럼 그렇게 긴 영장을 받았을 때는 뭔가 계속 압박을 하고 시도하려는 걸로 봤는데. 그 부분. 그걸 안 했다. 예, 예. 현 대통령이라는 걸 너무 의식했던 거 아닌가. 스스로 좀 위축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 계속 찾아가서 압박하고 밤샘을 하면서 버텼더라면은 예. 어땠을까? 그 부분이군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 부분에서. 세 번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음흠. 롯데 70억 원 반환은 분명히 수사 정보가 새 나간 건데 그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 네. 그래서 과락을 면한 정도.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평균은 85점 나왔습니다. 네. 특검 내부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해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된 점,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특검으로서는 제한된 시간에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용 부회장 구속,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 학사부정 수사 등 승과를 거뒀다면서 스스로 A학점은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고요. 스스로는 A학점. A학점이면은 90점 정도 되는 거죠. 스스로는 90점.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역대급 수사 성과를 특검 중에서는 냈다는 거. 요거는 네.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건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특검이 사실 올 A를 받지 못한 부분은 조금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우병우 수사, 뭐 네. 검찰 대면 조사 불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역대급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로 꼽습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는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보고할 의무가 없다. 아니 예. 보고하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요? 그 이제 특수통 출신한 중견 법조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하려면은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와 총장, 예. 법무부 장관, 민정 수석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인 참 길기도 합니다. 그 보고 라인에서 어떤 간섭이나 압력이 그렇죠.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죠. 물론 이게 통제의 수단도 있습니다. 마냥 풀어놨다가 그렇죠. 뭐 남용하지 말란 의도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진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런데 특검의 보고 특검은 보고 의무가 없죠. 예, 예. 박영수 특별검사와 4명의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6명이 수뇌부 회의를 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최종 보고자이다 보니까 보고 시간도 짧고 간섭이나 위압도 있을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예. 검찰 관계자도 보고 사무 규칙만 바꾸도 검찰 수사가 지금처럼 지탄받는 일은 대폭 줄어들 거다 얘기를 했어요. 아하. 의지의 문제는 인사권과 연결이 됩니다. 보고 라인의 지휘부에서 부탁하는데 그걸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의 수사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외압이나 간섭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도 봤죠. 수사한 검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박형렬 등등 막 줄줄이 옷 벗고 좌천되고 네, 그랬죠. 뭐 그렇게 됐죠. 예. 박영수 특검은 처음부터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계가 없었다는 점 이게 컸고 또 삼성 특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에 집착을 했는데 그 외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걸 이겨낸 점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끝납니다. 특검 이제 문 닫습니다. 연장 네. 법안이 통과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 닫습니다.
이건 이대로 마무리가 아니라 검찰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권영철 기자? 잘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했다시피 특검은 게릴라 부대지만은 예, 검찰은 예. 미군의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수사에 한계가 없습니다. 수사 인력도 한계가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없는데 잘 못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와 의제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민정수석이 개입할 수가 여지가 없습니다. 환경이 훨씬 낫다 전보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여기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예. 검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적 지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겁니다. 검찰 개혁으로 검찰권이 상당히 무력화되는 그런 걸 감당해내야 됩니다. 아니, 검찰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할 수 있잖아요. 마음 먹고 하면. 사실은 이번에 특검의 수사 성과 중 상당 부분은 예. 검찰이 확보한 스모킹 건 때문이었습니다. JTBC가 확보한 태블릿 PC 때문만이 아니고 예, 예. 정호성 비서관의 차명폰.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수첩. 이런 등등 스모킹건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맞아요. 그 점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잘해주길 바라면서. 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존재한다.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화, 통화, 문자가 2천여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그나마 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특별 윤곽근 특별 수사팀이 4개월 동안 이게 증거 네. 인멸하도록 시간을 다 줘버렸습니다. 아, 초반에 다 줬죠, 사실. 방치했죠.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검찰의 의지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의지만으로 본다면 의지가 상당히 넘칠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부만 기소하지 말고 예. 통째로 검찰로 넘겨서 다시 하도록 하자. 왜? 개인 비리 수사와 직권 남용 직무유기를 같이 가다 보면은 예, 예.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병우 수석과 통화를 자주 한 검사 라인들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내용, 아니죠. 전화 통화 내역 가지고선 딱 비교해 가면서 제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보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렇게 신경 써서 좀 배정이 되기를, 수사가 마무리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1397님, 100점 만점에 300점 주고 싶습니다. 0403님은 A+ 이상 주고 싶다. 9528님은 60점 주고 싶다. 이분 조홍천 의원하고 비슷하세요. 그랬더니 심정아님이 아니 60점이 뭡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6점밖에 못 줘요. 하면서 대체적으로 99점 KP님 후한 점수들 주시네요. 예, 박영수 특검 기분 좋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